학교는 어떻게 다닐만 하니? 최소한의 예의라도 좀 지키자. 여기 장례식이야. 엄마 말은 우리한테 소개하지 않은 아빠의 또 다른 친구였는지 돌려서 물어보는 거야. 이름이 뭐야? 걔요? 아니 너. 난 말이야, 네가 좀 더 좋은 어른으로 크길 바랄 뿐이라는 거.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.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? 그래서 지지해. 난 그 멍을 지지한다고. 맞춤법 띄어쓰기 엉망진창이고. 네가 신이야? 예수라도 돼?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요. 너 일요일날 뭐하니? 죽은 애 담임 또 나야. 넌 뭐니? 근데 그거 죽은 것들만 찍는 거 아니었어? 갈수록 삐딱해지는구나. 설마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? 글쎄, 내가 알기론 그건 엄마 매력일걸? 아니야, 예쁜 것만 찍는 거야. 내가 뭐냐고? 내 말은 네 친구였냐는 거야. 그냥 좀 알고 지냈어. 너 나랑 친구할래? 그 후에 얘기가 어떻게 되지? 이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만나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만나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